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만에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1% 포인트도 안 되는 역대 대선 최소 득표 차로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매체에 돈을 내고 실은 거였습니다. 정작 청문회에서는 딸의 의대 편입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시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자녀 관련 의혹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의 소득 수준은 서유럽만큼 높지만 불평등은 훨씬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